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국 혼란이 주식시장을 덮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1,000개 가까운 종목이 하락한 끝에 2.55% 급락한 630선을 내주며 마감이 됐는데요. 이는 지난 6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가 현실화됐던 날보다 더욱 낮은 기록입니다. 코스피 지수도 삼성전자가 선방했지만 2010선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허윤영 기자입니다. 최순실 사태가 야기한 전국 불안, 정치 공백이 주식시장에 본격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31일 코스닥 지수는 15.49포인트 하락한 624.68로 마감했고, 코스피 지수는 11.23포인트 하락하며 200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창조경제 정책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코스닥 시장의 충격이 더욱 큽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한 종목은 157종목, 반면 상승 종목보다 6배가량 많은 977종목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간 기관의 물량을 받아내던 개인들이 급기야 순매도로 돌아서며 분노에 가까운 대응을 보였습니다. 전체 거래의 90%를 차지하는 개인들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 불안에 흔들릴 경우 변동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달 들어 개인은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주식을 사들였지만 최순실 사태로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던 25일, 다음 날부터 오늘까지 64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내용의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리스크도 있고 미국에서도 약간 뭐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왔다 뭐 약간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선 불확실성 같은 게 이제 조금 하면서 개인들이 약간 원체 지금 이제 낙폭이 크니까 전체적으로 중소형주 쪽에 이제 괜찮은 애들을 조금 골라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변화하는 시점으로는 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 미국 대선까지는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된다. 최순실과 비선 실세들이 가세한 전례 없는 국정농단에 내년 예산안은 초기 논의마저 실종된 상황. 가뜩이나 열흘도 안 남은 미국 대통령 선거마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조사로 막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살얼음판 같은 증시 흐름은 한동안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허윤영입니다.